헬로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로판에 라켓을 잡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탁구 선수로서 백핸드로 공을 치는 것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로 더 많이 잡고 그냥 엄지손가락을 많이 눌렀어요. 라켓의 형상은 안으로 기울어지고 이렇게 라켓을 잡으면 손목에 힘이 나고 백핸드도 강하고 충격력도 비교적 클 것이다. 실전 연습을 보자. 포핸드에 유리한 라켓을 잡는 방법. 엄지손가락을 라켓 위에 올려놓고 검지를 아래로 눌러 이렇게 하면 손목의 넓이가 더 넓어진다. 이렇게 공을 칠 때 타도 되고 마찰 가능, 삐져도 되고 포핸드 능력이 상대적으로 강할 것이다. 초보자라면 라켓을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잡는 것을 권장합니다. 라켓을 잡을 때 엄지와 검지 사이를 라켓의 가장자리에 맞추다. 이렇게 라켓을 잡으면 포핸드와 백핸드를 모두 돌볼 수 있다. 힘을 내야 할 때도 미세하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. 손을 뒤집을 때 엄지손가락을 살짝 내밀어도 되고 포핸드일 때 바로 조정할 수 있고 가벼운 조정. 이렇게 하면 포핸드와 백핸드의 균형을 잡을 수 있고